자, 4강 들어갑니다. 267쪽 공사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 간의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가족 간의 이전은 양도라고 신고하더라도 웃긴다. 가족 간의 이전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전했다, 매매로, 양도로. 그러면, 을은, 대가가 없다, 가족 간이니까, 뭘로 추정한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뭐를 물어야 돼요? 공짜다, 증여세. 뭔 소리냐? 증명. 대가 지급을 증명. 또는 입증하죠?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이전, 양도, 매매 신고하더라도 대가가 없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증여세가 부과된다. 추정하여 다만 양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증명 입증될 때는 갑이 팔아먹은 걸로 보아 양도세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라, 서류 등으로. 그래서 양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 그럼 가족이 경매를 당했죠? 가족이 취득하면 이거는 양도로 본다. 속일 수가 없잖아. 경매, 돈이 나가는 거니까.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가족이 취득하면 양도로 본다. 공매도 똑같고. 그리고 4번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합니다. 부모님 주식을 자녀가 취득해. 어디를 통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럼 증권시장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게 확인되죠?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도 양도로 본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번입니다. 가족 간의 교환, 별딱 붙여요. 서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리고 2번은 뭐다? 소득으로 벌어서 입증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 입증하고 또는 상속 수중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을 입증하고 다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1번 가족 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은 양도로 본다. 유상 이전이죠? 소득으로 증명하거나 상속 재산 등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뭐다? 댁 입증, 양도로 본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268쪽. 대표 예제. 자, 부담부 증여시 뭐를 물어봐? 채무는 양도다. 채무를 물어봐. 재회를 물어봐. 재회는 증여죠.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권리면적. 환지와 보류지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X. 자, 3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보로 본다. 체결한 후 빚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 뭐라 그런다? 양도담보.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리고 4번은 무효. 무효는 거래가 아닙니다. 소, 판시, 소유권 환원. 그러나 적법은 양도입니다. 그리고 5번. 공경매는 양도로 본다. 근데 일반적인 공매가 아니라 본인이 재취득하면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보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양도세를 잘내면 과세 대상을 잘해야 돼. 지금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 대상 정리하고 그다음 과세 대상을 양도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그럼 이제
양도로 본다 그러면 양도세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럼 세금 계산이 들어갈 때는 269쪽 뭐를 해야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됩니다. 즉 보유 기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 시기. 양도일을 네 글자로 양도시기. 이게 보유기간이죠? 그럼 우리가 실거주, 거주기간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집니다. 실거주기간은. 그럼 오늘 배울 거는 뭐다? 보유기간이다.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될까요? 취득가액. 양도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요? 양도가액이 결정돼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네요. 그럼 지금부터 보유기간, 일반적인 거래, 매매 등 이해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읽어가면 끝난다. 공기 1번 별딱 붙여요. 자, 일반적인 거래 양도 취득 시기는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보라고요. 자, 계약금 준 날, 3월 26일. 중도금 준 날, 4월 30일. 등기일 5월 10일. 선등기죠? 대금 청산일. 그래서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이다. 이 대금을 뭐라 그래요? 잔금 청산일. 이 날이 뭐다? 취득일과 양도일이다. 매수자는 이 날이 취득일이 되고 잔금 청산일. 매도자는 이날이 양도일이 된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취득일과 양도일,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이렇게 물어보죠. 자, 7년 만에 땅 팔았다. 보유기간 따져야죠. 7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3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가운데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입니다. 즉,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한다. 절대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을 안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그래서 1번,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이마다 대금청산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사실상을 얘기한다. 즉, 실제로 주고받은 날, 약정일이 아니에요. 박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금 청산일이란 매매계약서 등의 잔금 약정 등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실제로 받은 날. 실제는 사실상이다. 왜 계약상을 안 쓸까요? 계약상을 안 쓰는 이유는 계약서를 뜯어 고칠 수 있잖아. 우리가 1주택은
2년 보유하다 팔면은 비과세 받아요. 12억까지는. 2년 보유하다 팔면은. 딱 2년 보유 기간을 따지는데 하루 모자라. 그럼 계약서를 늘릴 수 있잖아, 하루. 속이니까 계약상은 안 써. 실제로 주고받은 날. 이날이 어떤 날이냐? 속일 수 없는 날. 금융거래일을 얘기합니다. 계좌이체 등을 한 날. 이날이 실제 주고받은 날이다. 그리고 등기를 먼저 합니다. 선등기. 등기를 먼저 할 때는 당연히 뭐다? 등기 접수일이 되고 빠른 날. 그러나 원칙은 대금청산일. 사실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갑니다. 그 얘기라고요. 예외가 밑에. 제일 밑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죠?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금융거래를 안 했어. 안 하면 뭘로 따진다? 어쩔 수 없이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명의계좌일. 명의계좌일.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금융거래를 안 했어. 그러면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계좌일. 그 다음 넘어가 보죠. 270페이지. 자, 꼭대기 3번. 대금청산 전에 등기가 빠르죠? 이럴 때는 뭐다? 등기 접수일. 빠른 날. 자, 그 다음 고급 강의로 들어갑니다. 심화 강의 269. 다시 앞으로 와요. 동그라미 2번. 별딱 붙여요. 심화 강의가 2번입니다. 2번.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밑줄 그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럴 때 양도일과 취득일은 언제다?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네요. 자, 양도했습니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자, 그럼 3월 6일 날이 잔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양도 가액, 양도일이 결정되면 양도 가액이 10억이야. 10억에 팔았어. 언제 잔금 받는 거야? 오늘이 잔금 청산일입니다. 날짜가 결정되면 가액. 근데 이거를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억이 나왔어. 2억. 그럼 원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가. 근데 포인트가 뭐다? 매수자, 즉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사는 자가 부동산 가치가 미래에 폭등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2억 부담하겠다. 왜? 나중에 오르면 두 배, 세배막 오르죠? 양수자가, 근데 이 날짜에 주는 게 아니라 이 2억을 언제 주겠다? 4월 6일 날 주겠다. 이렇게 약정했어. 자, 그러면은 양도시기 따질 때 양도시기는 무조건 3월 6일이다. 이 날짜는 3월 6일에서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3번이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 3월 6일에서 제외한다. 포함하면 한 달이 늦어져. 왜 제외?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한달 늦게 걷잖아, 양도세를. 그죠? 양도일이 일로 가겠다. 그 다음 양도 가액은 얼마다? 10억.
10억이죠? 그리고 2억을 부담했다.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로? 12억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 2억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12억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양도 시기에서 2억을 지급한 날짜 4월 6일은 3월 6일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유는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3월 6일이 양도일이야. 그래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내야죠. 4월 6일 하면 한 달 늦어져. 그 다음 가액에는 포함합니다. 왜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12억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억에 팔았지만 12억에 판 걸로 계산합니다. 이 법은. 그래서 양도 시기 따질 때 양수자가 부담만 날짜는 3월 6일에서 제외해야 한다. 왜? 빨리 거두려고. 이날 시점으로. 그 다음 가액은 2억은 왜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이 지문은 뭐다? 양수자가 부담만 날짜. 날짜는 양도 시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읽어보면 끝나. 자, 특수한 거래. 자, 특수한 거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장기 알부. 그럼 장기 알부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고 두 번 이상 분할하는 게죠. 할부. 그럼 법조문이 뭐야? 장기 알부 조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게 답이야. 약자가 뭐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그래서 그림 나왔네. 중 빠른 날. 자, 계약서를 100년 썼어. 그럼 100년 쓰면 100년 기다려야 양도일이 되죠? 세금 띠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그래서 100년을 썼더라도 이거는 장기 알부에 들어가므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등기를 먼저 주고받더라. 인도를 먼저 하더라. 사용 수익을 먼저 하더라. 그래서 이 법은 왜 만들었다? 대금 청산 전에 빨리 양도세를 걷겠다. 그래서 양도일과 취득일은 소, 인, 사, 중 빠른 날. 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 대금 청산 전에 걷겠다 이거지. 빨리. 인도를 먼저 했어. 대금 청산 전에. 그럼 인도일이 매수자는 취득일이고 매도자는 양도일이 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수용. 자, 수용당했다. 역시 똑같아요. 공익사업, 협의 매수 또는 수용당했을 때 양도일은 언제다? 대금을 청산한 날. 보상금을 받잖아, 마지막으로.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근데 불복을 해. 보상금 적다고. 불복을 하면 세금 못 걷잖아. 그래서 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수용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야 양도일이 결정되죠. 그래서 수용당했을 때 양도일은 역시 대금청산일의 대, 수용개시일의 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의 소, 대수소 중 빠른 날. 장기알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대수소 중 빠른 날. 근데 2번 심화강이에요. 자, 불복해. 불복하면은 보상금을 공탁해서 소송이 들어가야죠.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 소송이 끝나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양도일은 소송 판결 확정일. 1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수소 중 빠른 날. 소송으로 들어가면 빠른 날이 안 나와요. 소송 판결 확정일. 이렇게 읽어보면 되잖아요. 자, 상속증이 왜 나왔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온 거야, 항상.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일반 양도일은 항상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양도일은 똑같잖아요. 그럼 취득일을 결정해야죠. 상속은 사망일, 상속이 계시는 날, 이날이 취득일이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절대 계약일 하면 안 돼요. 받은 날. 왜 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 수 있으므로 받은 날. 자,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팔았다. 항상 양도세를 풀 때는 팔았다. 가정하고 팔아야 됩니다. 자, 허가를 받았다.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허가를 받았다.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빠른 날, 뒤에 게 답입니다. 사실상 사용하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그 다음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 무조건 무허가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 그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고, 무허가는 사용 승인서 못 받죠?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 날.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로 가고. 자, 그 다음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 미완성이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보라고요. 아파트가 당첨됐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죠. 근데 잔금이 끝났는데도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원래 잔금 지급일이지. 근데 아파트가 미완성이니까 잔금 지급일을 못 쓴다. 어떤 날? 완공일. 이 날이 취득식이다. 완공일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절대 대금 청산일 하면 안 돼요.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대금 완납일까지 미완성이 된 거야. 사용승인 교부서가 안 떨어졌다고. 그럴 때 취득일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식이다.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절대 5번은 잔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완공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 자, 그 다음 6번 시효취득 부동산, 과거로 돌아갑니다. 시효취득 부동산은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 민법 20년간 소유사로 부동산을 점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팔았다. 양도일은 언제야? 잔금 받은 날.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언제?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가. 그래도 취득가액을 낮춰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시효 완성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취득세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입니다. 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에요. 그래서 취득세의 점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은 시효 완성이 아니라 뭐다? 등기접수일입니다. 개정됐어. 다 이제 요약집은 이제 우리가 기출이 끝나면 이제 요약집 강의가 들어가죠. 그럼 요약집은 이제 완벽한 개정된 세법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도세의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가. 점유개시일. 그래도 취득가액을 낮추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지.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므로 뭐다?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시효 완성이 아니라 등기등록일, 등기접수일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이잖아요. 원칙, 과거로 돌아갑니다.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림 한번 봐요. 오른쪽. 자, 2005년도에 토지를 취득합니다. 2012년도에 밑줄 그어 권리 면적만큼 환지를 받습니다. 그래도 팔았다. 22년도에. 그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취득일은 언제다? 2015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는 거다. 그래도 권리 면적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러나 증가, 감소, 증과 감만제는 증가는 취득일이고 감소는 양도일이죠. 그럼 이럴 때는 과거로 안 돌아간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다음 날입니다. 그래도 박스를 보시면 272쪽 종전면적이 100이야. 그럼 권리면적이 감보율 50이야. 그럼 50 받았잖아. 그럼 취득일은 옛날로 돌아가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환지 전. 환지 전입니다. 근데 50을 받는데 60을 받았어. 증가가 일어났잖아. 50을 받아야 되는데 40을 받았다. 감소는 공법용으로 돌아온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다음 날을 확인하자. 그래도 1번, 2번이에요. 권리면적 환지 전. 왜 전으로 돌아가? 그래야 취득가액이 낮아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2번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청산금을 주고받아야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공법용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10번. 취득시기 의제로 들어가요. 취득시기 의제라고 드디어 나왔어요. 의제. 자, 취득시기 의제가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 옛날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정한 날짜 전에 취득하면 그날을 무시하고 몇 호 자산? 1호 자산은 드디어 나왔어요.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이 1호 부동산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을 무시하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은 1년 뒤입니다. 10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60년도에 농지를 2만 평 취득합니다. 2천만 원. 60년도에 취득해. 2만 평.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죠? 계속 보유하다가 2023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2조 원이 돼서 강남 땅이야. 그럼 양도가액은, 2조 원, 취득가액은 2천만 원. 너무 낮아서 세금, 반이 세금이야. 너무 무서워서 안 팔아. 안 파니까 이 날을 무시하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시기 의제.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서 양도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날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4천억이야. 그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봐. 세금이 줄어들죠? 이날을 무시한다. 그럼 이날이 언제다? 중요한 거는 1984년 12월 31일 전. 60년대니까 해당되죠? 왜 84야? 84년부터 기준시가가 고시됐기 때문입니다. 84, 85.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된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274쪽 딱 1번만 알면 돼. 8485. 84년 12월 30 이전에 취득한 것은 뭐? 1호 자산, 과로, 기타 자산까지죠?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주식은 1년 뒤입니다. 주식은 출제 제외. 항상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다. 자, 03번.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심화 강의예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에 당첨됐죠?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을 때는 잔금 청산일이다. 지문이 기네요. 지문이 길어. 이거는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가 합쳐진 지문이에요. 아파트에 당첨됐다.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이 뭐다? 취득일입니다. 취득시기. 당첨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취득일. 즉, 원시 취득자죠? 그럼 이거를 이전 받았잖아. 승계 취득자는 잔금을 줘야죠. 잔금 청산일. 양도일은 둘다 뭐다? 둘다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원시 취득자는 당첨됐잖아. 잔금이 안 끝났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고. 그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이거를 이전 받았잖아. 이전 받았어. 승계 취득자는 잔금 줘야지. 얘가 나중에 또 팔면은 잔금 받은 날. 그래서 원시와 승계 취득자, 취득일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자, 원시 취득자. 그럼 당첨됐다. 권리가 확정된 날, 참고 당첨일. 그 다음,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전받았다. 이거는 뭐야? 승계 취득자잖아. 그럼 승계 취득자는 여기에게 잔금을 줘야죠. 잔금 지급일. 잔금 청산일. 즉, 대금 청산일이죠. 원시 취득자는 잔금이 안 끝났어. 분양권을 전매했잖아. 당첨일. 권리가 확정된 날. 승계 취득자는 갑에게 잔금을 줘야죠.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자, 그 다음. 무효. 자, 무효네, 무효. 자, 무효 됐어. 10억에 거래했습니다. 을에게 10억에 매도했어요. 근데 이 거래가 법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그럼 넘어간 부동산이 소유권 환원. 10억짜리가 넘어오죠? 소유권 환원. 그래서 옛날에 취득 가격이 3억이야. 그래서 3억짜리를 10억에 팔았다. 무효 소유권 환원. 무효가 되면 거래가 아니잖아요. 소유권 환원.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받아가지고 병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15억. 그럼 양도가액은 15억. 그럼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니라 3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본다. 그럼 취득가액을 3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야? 이 날이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가격이다. 취득일이다. 무효. 그래서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당초 취득일. 그래야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3억에 취득해서 이렇게 10억 환원받은 날 하면 안 돼요. 당초 취득일. 자, 그 다음 경매. 자, 경매는 뭐다? 경매대금 완납일. 즉, 잔금 청산일이 취득식이고, 어음은 언제 돈 돼? 돈 되는 날. 어음,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 결제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른쪽 275쪽. 자, 양도세 끝나네. 반드시 이 심화 강의는 뭐다?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양도세 배웠잖아, 오늘. 자, 양도세를 먼저 정리하자고요. 대금 청산일. 사실상 절대 계약상 안 써요. 예외는 등기 접수일, 선등기 불분명할 때,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리고 장기할부는 소인사중 빠른 날. 그리고 자가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용승일, 무허가는 사실상 소용일, 시효취득은 과거로 돌아간다,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점유개시일. 이렇게 양도세의 취득일과 양도일이네. 그다음 취득세의 취득일이 있죠?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원칙은 똑같아요. 원칙은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거 뒤바뀌었어요. 취득세 바뀌었다고요.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고치라고요.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 안될 때는 취득세는 예외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자, 취득세는 뭘로 바뀌었다? 원칙. 금융거래한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해놓고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요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바뀐 것만. 그리고 무상. 상속은 상속개시일 똑같아. 증여는 계약일입니다. 양도세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취득세의 취득일은 행위를 확인하는 날, 계약일. 그 취득세에서는 연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나 양도세는 잔금, 소인사중 빠른 날. 왜이 법을 만들었다? 잔금 전에 세금을 빨리 걷겠다. 취득세를 빨리 걷겠다.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자가건축 유사하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시효취득. 취득세는 등기등록일. 등기등록일,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개시일, 등기등록일입니다, 취득세는. 자, 마지막으로 대표 예제를 풀어봅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나오면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1번 환지처분 나왔네. 권리 면적이다 아니면 증가 또는 감소다. 증가잖아. 권리 면적이 아니잖아.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맞네. 증가니까. 또는 감소. 증가 감소가 없다면 과거로 돌아가죠. 환지 전 토지의 토지 취득일. 증가 감소는 다음 날. 그다음 나왔다.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다음 3번은 뭐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다. 전에 등기를 했네. 그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등록일, 등기접수일 맞네.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 개시된 날.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잖아. 무허가는 사용승인 안 떨어지죠?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죠. 답은 5번. 무허가는 추후에 사용승인 죽어도 안 떨어져요. 무허가니까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다. 사용승인서 등을 쓸 수가 없다. 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을 따졌네. 뭐만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 앞에 거몇 페이지? 269쪽.
1번만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원칙 269. 원칙은 대금청산일. 여기 대금청산일은 사실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가 빠르거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그리고 2번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양도시기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2번의 제외는 양도시기 따질 때 제외한다는 지문입니다. 이 타이틀이 양도시기니까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가액을 따질 땐 포함한다.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다고요. 자, 276페이지 봐줘요. 276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설명만 할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어.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과세는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합니다. 법에 의해서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신고나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쭉 나와 있죠? 신청 절차 없이 납세무가 없다. 그래서 세무서에 딱 연락하면 신고 안 해도 돼. 그죠? 법이 그러니까. 그럼 박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일단 네 가지가 있죠. 파산 선고, 망했잖아. 파산법에 의해서 채권이 없어지죠. 채무가 소멸된다고요. 비과세 망했으니까. 그 다음 2번 농지의 교환분할.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농민 지원 차원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자, 딱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 별표시. 딸린 토지까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집 하나. 그 다음 4번은 뭐다? 지적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재조사가 들어가서 특별법에 의해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돼서,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겠죠?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거므로 비과세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이 범위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딱 포인트만 알면 돼. 그럼 오늘 할 것은 2번까지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자, 파산 선고. 망했으니까 비과세합니다. 왜 비과세할까요? 파산 선고가 되면 개인 재산은 법원에 귀속되죠. 법원이 뭐다?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 뭐다? 세금을 과세하면 채권자 몫이 줄어들어. 그래서 법에 의해서 소득세든 법인세든 과세하지 않는다. 제목만 알면 돼요. 그 다음 농지의 교환분합입니다. 별 딱 붙여요. 농지의 교환분합은 요건과 뭐다? 사유가 충족돼야 돼. 교환분합. 교환이 뭐예요?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하나로 합치는 거를 교환이라 그래. 또는 일부를 바꾸는 거를 분합이라 그래.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그 얘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는 박스, 밑줄 그어요. 전답,
과수원을 얘기한다. 실제로 농사 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답 과수원. 항상 세법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이런 농막 등도 당연히 농지에 포함하겠죠. 자, 그럼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 차액이, 차액이 나와. 차액은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 이하까지만 비과세합니다. 큰 편에 4분의 1 이하. 포과하면 과세하고 25%. 4분의 1까지 차이 나는 것은 비과세한다. 숫자만 하면 돼. 숫자 4분의 1 이하. 2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2번. 농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자, 사유가 뭐다? 네 가지가 있어. 1번.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2번.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자, 출제되는 거는 4번입니다.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경우, 개인이 하는 겁니다. 농사 지으려고.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 다만 새로운 농지를 교환하면 밑줄 그어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됩니다. 농지를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면 사후관리가 3년 이상 거주 경작 하여야 한다. 안 한다. 2년 농사 지으면 추징해버립니다. 3년 이상. 그래서 신농지를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그 다음 3번. 경작기간의 특례입니다. 자,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려고 했는데 1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밑줄 그어 수용당했어. 아, 6개월 만에 수용당한 거야. 3년 이상 농사지어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는 부득이하죠. 특례 기간을 적용한다. 즉 3년 이상 거주한 걸로 본다. 그 다음 2번. 새로운 농지 취득 그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어. 사망. 농사 짓다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했죠. 교환했으니까 새로운 농지에서 고구마를 심다가, 고구마를 심다가 뱀에 물려서 즉사했어. 즉사, 죽어버렸다고. 그럼 배우자가 상속을 이어받죠. 그럼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망했잖아. 그럴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 6개월 만에 사망. 3년 이내에 들어가죠? 이럴 때는 3년이, 자, 경작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돌아가신 분이 6개월.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2년 6개월 하면 3년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비과세가 재배되는 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우리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죠?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는데 농사 짓고 싶어. 그러면 언제까지 교환을 해야 된다? 3년 이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 그럼 포인트는 뭐다?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봐. 과세. 우리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됐어. 그래도 농사를 짓고 싶어. 그럼 편입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다?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 그 얘기예요. 과세한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큰 것만 보면 돼. 2번. 동그라미 2번. 자, 반괄호 2번. 자, 우리의 농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거야. 그럼 농사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 근데 이거는 똑같이 뭐다?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 우리의 농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환을 하라. 지나면 땅값이 오르니까 과세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농지의 교환 물어보면 숫자만 물어봐. 자, 교환할 때 차액은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 이하. 그리고 엔드, 몇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신농지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근데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려고 봤는데 6개월 만에 수용당해서 그래도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고로 숫자 배열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입니다. 차액은 4분의 1. 3년 이상 거주 경작하고 그 다음 3년 이내 수용당했더라도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숫자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일명 삼삼사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쌈 드실 때는 꼭 삼삼사분의 1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자, 278조 박스 한번 풀어보세요. 박스. 자, 같이 하죠. 자, 농지의 교환이잖아.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입니다. 기억은 몇년 이상? 3년 이상. 자, 그리고 박스. 취득 후몇년 이내에 수용돼야 돼? 3년 이내. 3년 이내 수용. 자, 그다음 네세 번째는 차액은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 이하. 그 숫자 배열이 삼삼사분의 1. 농지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요. 삼삼사분의 1.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네. 4번이에요. 아, 4번. 삼삼사분의 1. 또 배워요. 이제 요약집에서 걱정하. 또 배운다. 계속 반복.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과세 1부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벌써 이제 3월이 시작됐어요. 금방 여름이 옵니다. 좌우지간 계속 반복, 꾸준히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